올해 유가 증권 시장에 조단위 몸값 기업으로는 처음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으로 두산이 지분 90.9%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450억 원, 영업적자 1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가치는 2조 원에서 3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. 이르면 오늘 10월 상장할 예정으로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.